안녕하세요, 루나입니다. 저 앞에는 지금 제가 타고 가 한국에 가 타고 가 저는 항공기가 들고 있습니다. 상대방 이후에 처음 공항에 왔었는데 오늘 느낀 거는 우선은 체크인할 때 그 아시아나 플랫폼이 너무 끝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안 오는데 참아야 힘들었어요. 그래서 맨 끝에 한쪽에 이렇게 잘 잡고 있더라고요. 아시아나가 이제 그 이미 대한항공에 협정이 됐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다른 포맷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축소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체크인할 때 국제 PCR 검사서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하고 PCR 검사서를 내고 그리고 티켓을 받았어요. PCR 검사서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. 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확인할 수 있게 음식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. 체크인은 이제 비행기 탑승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PCR 검사서를 내고 자가격리소는 여기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. 물론 지금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앉아서 자가격리 문제서 그 다음에 PCR 검사서 제출하고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여러가지 자료도 검사하고 그리고 나옵니다. 근데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진 않아요. 한국에서 그거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권하고 한번 검사할 때 자가격리 면제서를 또 한번 제출합니다. 도착하고 지금 여기 진창대까지 벌써 자가격리 면제서 두 번 제출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네 개를 프린트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이게 24시간 안에 이제 공항 밖에 나가서 하루 만에 그 관할 그 동사무소 자기가 적어낸 주소지에 동사무소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돼요. PCR 검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그 무슨 앱을 깔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그 이제 자가 격리 동안이라든가 뭐 자가격리 안 하지만 뭐 이제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앱을 까는 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앱을 깔지 않고 들어왔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가격리 면제서 두 번 제출 다 했고요, 각각. 그 다음에 PCR 검사서는 한 번 제출했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PCR 검사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미국에서 떼갖고 온 PCR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, 한부.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서는 두 개를 각각 그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.
처음에 보여준 사진에서 한번 검사할 때 하고,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받은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 없어요. 그거는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꼭 들고 오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앱을 깔 필요가 없다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고,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은 비성수기라 그런지 이렇게 비행기 안에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거의 한 줄에 한 명씩 앉고 뭐 이런 분위기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도 사람이 많잖아서 그런지 굉장히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고, 그리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. 근데 이제 그거는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가격리 면제서나 그 다음에 PCR 검사서에 있는 내 정보랑 그 다음에 내 여권 정보랑 같은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, 그 외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오후 5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내일 오후 5시 전에는 어느 동사무소를 가서,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 써있는, 그러니까 그 주소지는 자기 바꾸기 나름이래요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어디 썼는데 그 사이에 24시간 안에 거기 안 갈 것 같다. 그럼 주소지 바꾸고 그 새로 바꾼 주소지에 있는 관할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이 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만 하루 동안은 어디를 가면 안 된대요. 아직은 면제가 아니라고. 그래서 그런 거 있고,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, 심카드, 요 심카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는데, 제가 인천국제공항 여기 터미널 1에서 도착했거든요. 터미널 1 10번 출구 근처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심카드 교체해서 여기서 번호 받아서 쓸 수도 있고, 공항에서 바로 그러면 내가 머무는 기간 동안, 체류 기간 동안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. 리나의 뉴욕에서부터 한국까지의 오늘 모든 과정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. 즐겁게 여행하고 저는 3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